언어 설정 스탯 텍스트 속도 밝기 데이터 삭제 접속 바로 해보죠. 스테이 탈출 게임인데 특이하게 저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자동으로 저장됩니다. 실시간 게임이에요. 게임을 중단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게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당신이 자리를 비운 1분 1초는 주인공이 혼자 남겨진 1분 1초와 동일합니다. 이 게임은 불안과 죽음, 외로움과 우울증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.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웹스테이지를 방문해주세요. 시종님, 어서오세요. 불안과 죽음, 외로움과 우울증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대요. 게임 속 캐릭터가 보통 탈출 게임 하면은 주인공이 그 감금된 사람인데 이 게임은 그 사람이랑 채팅하는 사람이 저예요. 아, 소리 좀 큰가요? 어때요? 챕터 1. 뭔 소리지 이게? 아, 한국어화입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나도 무슨 일인지 몰라. 진정하세요. 그냥 보통 사람인데, 나도 저 사람 누군지 몰라. 저 사람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. 그리고? 아, 왜? 날 의심하고 있죠? 전님 모르는데요. 아, 엔딩 루트 타는구나. 되게 불안해하고 있네요. 출구는 없나요?
요건 아마 감정선 얘기하는 걸 거예요. 아, 클릭하면 나오는구나. 모두 화나 있고, 다혈질, 점액질, 우울질, 담즙질 이렇게 나오고, 아, 실시간이구나. 스위치 같은 건 없었어. 이 방은 비어 있는 듯하군. 종이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 같더군. 뭔가가 보여. 스위치를 찾았나요? 출구를 찾았나요? 아이고 잠깐만. 대사가 왜 이래? 오타도 돼요. 포스터 같은 게 있네요. 내 옆쪽 벽에 있는 포스터가 보여. 이 방에 네 가지 룰이 적혀 있다.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적혀 있다. 뭐라고 써 있죠? 환영합니다. 방 안의 물건은 소중히 다뤄주시길. 컴퓨터는 자유로이 사용하세요. 와이파이 비밀번호. 무슨 뜻이지? 저거 외국어잖아요. 라틴어. 오, 캡틴. 키팅 선생님이 뭐죠? 안 봤는데요? 뭐? 뭐? 야! 야씨! 안 가, 꺼져. 손절할 건데. 뭐, 니 혼자 살아. 잘 먹고 잘 살아. 꺼져. 니가 뭘할줄 아는데. 나 채팅 안 친다, 수고. 뭐야? 뭔데? 심장 맞을 뻔했다고? 뭔데? 뭐냐고. 방금 뭔가가 반짝였는데, 확실히 보였어. 감정이 바뀌었어. 경계 모드.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군. 신호를 보내고 있거나, 종말을 알리는 신호거나, 확인해봐야지. 불 나오는 거 아니야, 이거? 신뢰도가 보통으로 오른 것 같은데? 이게 우리가 놔두는 마지막 대화가 될 수도 있겠군. 만나서, 뭐, 확인해보고 올게. 불안하죠? 트레일러에서는 뭔가 터졌단 말이야. 이거 SOS 신호 아니에요? 반대인가? 반대가 SOS 신호인가? 이거 퍼즐이란 얘기죠.
SOS 모스 보호자. 아, 이렇게 돌릴 수 있구나. 반대 것도 돌릴 수 있나? 반대 것도 한번. 아, 반대 것도 돌릴 수 있구나. 그냥 저거 빨갛게 될 때까지 돌리면 되는구나. 그냥 저거 불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되는 거였네요. 저거는 퍼즐이 아니네. 아하, 벌써 챕터 1 지났어? 당신을 포함한 유저의 79%가 낙관주의자. 21% 이거 다 그거일 거 아니야. 2회차일 거 아니야. 다는 아니더라도. 아님 말고. 챕터 2. 다녀왔는데 말이야. 이럴 사이 누가 때렸소를. 반딧불이. 신뢰도가 조금 올랐어. 잠긴 나무 문을 찾았어. 가장자리가 그슬려 있다고? 뒤에 반딧불이 날아다니네요. 날 봤구나. 아무것도 없다고? 친해져 볼까? 내가 감시자려고요? 소름 돋는 반전. 정신과 의사야? 환자들 중한 명이 납치되었다고 생각하면 납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야. 환자는 무슨 일이길래? 비밀사항이야. 뭐 그렇지. 규칙이잖아요. 내 환자들 중 적어도 한둘은 이런 일을 벌이고 남아. 왜 떠났던 거죠?
아이, 그 묻는 말에 답해. 아직 모르겠다고? 믿음을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요. 힌트나 찾아봅시다. 포스터 뒷면. 최고의 충고였어. 열려 있어. 내가 한 시간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해줘. 화장실이구나. 실망하지 마. 고기를 먹을 때는 웰던이어야 한다고 믿는군요. 나도 그래. 슬프겠는데?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약이 있네. 빨간 약, 파란 약. 막혔어. 아, 더러워. 끔찍한 것들로 막혀 있고 갈색 물이 흐르고 있었어. 썩은 브로콜리와 홀딱 터진 게 썩은 계란과 쓰레기통에서 태어난 스컹크 새끼가 뒤섞인 것 같은 냄새가 났어. 대구. 최악의 경우 갈색 물이나 차 있겠지. 우와, 개구리다. 뭐야 여기? 자연공원이야? 판다곰탱이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테마파크야? 개 놀랐을 듯. 물탱크에서 개구리가 튀어나왔어. 변화와 변태의 상징.
망할 개구리. 대체 왜 집안에 개구리가 있는 거야? 이름 해볼까? 이 게임에 저 사람이 정신과 의사고 감금당했어요.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랑 소통하는 거예요. 내 이름은 퀸, 그쪽은? 시브레. 이름으로 부르니 역시 더 친근한 느낌인데. 혼자라는 느낌이 덜 들어. 끝내지 못한 어떤 일 때문에 여기 갇힌 게 아닌가. 내 환자들과의 상담 치료. 가장 강한 사람들이 가장 외롭다고 했었지. 내 환자들을 못 만나봐서 그래. 뭐야? 종소리가 들린다고? 광고 하나가 끝날 시간이면 돌아올 거야. 광고 보고 가실? 물탱크를 열어봐요. 48%. 대부팬? 아니씨. 꺼져. 대부 안 봤어. 세 개 중에 선택하는 건가? 아니지. 뉴스가 있어. 선반이 떨어졌거든. 업데이트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. 쓸모없는 접시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? 이게 힌트일까? 손 다친다. 얘 약간 미친 것 같은데? 얘 약간 미쳤어요. 아니, 깨진 접시에 뭐 있다고. 정신 차려. 아, 댕, 야, 냥냥이. 아이. 왜 이렇게 약해? 아,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엔딩인가 보다. 챕터 4부터 해보죠. 냥냥이 엔딩! 이래도 때걸룩입니까, 님들? 으, 혐걸룩.